휴대폰 개통에 명의만 빌려주면 돈을 준다는 사기에 대학생 100명이 당했습니다. 사기를 친 일당은 해외에 대포폰으로 내다 팔았는데 이 추적을 피하려고 고유 식별번호까지 조작했습니다. 이재욱 기자입니다.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해외에 팔아온 사기단 사무실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. 43살 손모 씨 일당은 지난 7개월 동안 250대가 넘는 휴대폰을 개통해 중국과 홍콩에 대포폰으로 팔아 2억 5천만 원을 챙겼습니다. 상대적으로 힘들었고 그냥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버릴 생각을 못했어요. 피해를 입은 사람만 100명이 넘는데 모두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대학생이었습니다. 명의만 빌려주면 한 대에 25만 원을 주고 석 달 뒤 해지한다는 말에 솔깃했다가 돈도 못 받고 위약금까지 물게 됐습니다. 도와주면 보상도 있으니까 하게 됐습니다. 잠이 안 올 정도로 고민이 많습니다. 이 일당은 개통한 휴대폰의 고유 식별번호와 유심칩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조작해 통신사의 추적을 피했습니다. 통신사가 휴대폰의 가짜 개통 여부를 조사해 부과하는 추징금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. 유심 조작을 하게 되면은 그 팔려 나간 기계가 국내에서 통화를 하는 것처럼 됩니다. 경찰은 손 씨 등 일당 4명을 구속하거나 입건하고 불법으로 휴대폰을 개통해 준 대리점 30여 군데도 수사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.